자, 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는 템보로로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빠크동입니다. 호이. 이거 쌍둥이 공포 나오면 또 할만한 덱이 있거든? 쌍둥이 공포 먹어주고요. 지금 또 활용하기가 나쁘지가 않죠? 캐넨도 그냥 사버리고 레벨업을 하면은 딱 이렇게 쌍둥이 공포 활용이 가능하거든? 아이템이 이거는 진짜 애매하긴 한데 피바라기로 갈게요. 피바라기로 후반에 약간 뒷심 챙긴다고 생각해야겠나. 근데 올라프 저거 버그예요. 왜 안 녹냐? 아니 왜 아직도 안 녹고 있는 거야 아이템 고르는 동안.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이 쌍둥이 공포가 그 치명타를 올려주잖아요. 예전에 문두랑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치명타 하면 뭐야, 처형자가 치명타 터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쌍 아칼리에다가 쌍 카서스 쓰는 약간 그런 쌍둥이 공포 처형자 덱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근데 퐁당퐁당 안 좋은데 쎄하다. 카서스도 템을 넣어야 되니까 연은 먹어줄게요. 오케이, 릴리아로 일단 열혈펜도 가져가지고 뭐 쇼지는 당연하겠지만 카이사에 넣고 빌드업 해야죠. 아 근데 이게 쌍둥이 공포가 초반에 진짜 개구진가봐. 나름의 이게 문두 넣은 거랑 비슷한데 왜 이렇게 약하냐. 아니 입문용 키트로 애니덱 저거 하는 거 맞아? 아 약간 광기인데? 자 일단 오목으로 방템 처리해주고요. 계속 째야죠. 어쨌든 팔렉 가서 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돈의 이자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야 이렇게 가면은 진짜 피관리가 절대 안 되거든? 팔렉 가기 전에 죽겠다. 이거 진지하게 균형 예산 먹고 레벨업을 땡길까요? 야! 야! 아니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돈이거든? 돈이 부족해가지고 약한 거랑 아니 그 레벨업을 해야 되는 거랑 이렇게 해서 레벨업 땡기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 에헤이 왜 그러시나? 아니 사람들이 다 무슨 찰나한테 방템 갖다 놓으니까 뭐 데미지 안 달아? 어떡해? 오 이러면은 펜타킬 아칼리로 처리하면 어떻게 알딸딱하게 될 것 같은데? 자 먹어주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로 안 돼. 세나로 3코 선빠짜리 받아야 될 것 같아. 일단 이거 자 바드를 쓸게요. 바드 어쨌든 효용 가치가 있긴 하니까 써야겠지? 잠깐만. 차라리 트위치 같은 거 선받자로 나왔으면 처형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좋았는데. 근데 뭐 바드도 쌍둥이 공포 괜찮긴 하죠? 어쨌든 공격 속도가 오르니까. 근데 보석용 꽃이 나왔으면 그냥 아무 덱이나 가도 되는데 보석용 꽃이 아니라서 그게 좀 빡세긴 하다. 아니야 바드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드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레벨업해 레벨업.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4코 선바짜를 뽑으려면 8레벨 가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8레까지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하거든? 아 이거 8레벨 어떻게 땡길 수 있지? 일단 피바라기 아칼리 주고 갑시다. 굳이 선바짜 기다리지 말고 아이템을. 야 그래도 바드가 1% 확률로 두 번이나 돈을 뱉었어. 신기해. 한 번만 더 지고 어떻게 8렙 땡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은근히 괜찮네 균형 예산이. 돈이 많이 준다 야. 고맙다 야. 갑옷이 없어. 다음 턴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턴에 리를 굴려서 많이 칠 거예요. 아이템이 근데 애매하게 나왔네. 이러면은 백캡 처리를 해버리고. 아 갑옷을 먹어야 돼. 갑옷! 갑옷 어딨어 갑옷! I need 갑옷! 펜타킬 상징! 아니면 뭐 재즈... 아 재즈 더하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긴 해. 여기도 쌍둥이 공포 먹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해 보이냐?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다들. 원 친구 나가고요. 나이스아 나가고요. 제발 제발 나와줘.
준비 끝났다. 대충 덱이 이렇게 대충 완성이 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덱이 대충 완성됐거든. 아, 근데 나머지 템이 또 아직도. 와! 야, 쌍둥이 고분 받았으니까 카노스 고기 미쳤는데? 치명타율이 지금 미쳤죠? 여기 쌍둥이 고분 덕분에. 아무래도 플레즈 강체라 확실히 세게 샌드. 오, 이거 우펜타까지 간다면 레벨업해서 서브 카서스한테 템을 투자하면 되긴 하는데. 여기 레드도 하나 만들게요. 자, 여러분은 이제 딥라인 덱들은 그냥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카서스도 쇼진 마련해 주도록 합시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약간 과도기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할 게 없어. 아, 모렐로 하나 만들까? 아, 어차피 카서스 아니야. 근데 태블망이 있잖아. 아유, 레드가 있잖아. 야, 그래도 8레벨 어떻게 선점을 미리 해서 다행이네요. 이거 두 마리씩 못 집어넣었으면 진짜 끔찍했는데 어떻게 두 마리씩 집어넣었어. 이제 약간의 변수가, 어떤 변수가 있냐면 아칼리를 2성 찍잖아. 그럼 나 오히려 약해지거든. 그게 좀 문제인데. 자, 이런 식으로 딥라인을 먼저 녹여버리면 크게 상관이 없죠. 가볍게 4연승 좋고요. 그러면은 드디어 5열혈펜까지 깔끔하게, 아니 5펠타킬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리를 쳐가지고 나머지 카서스 2성이랑, 아, 근데 아칼리를 두 마리를 동시에 찾아야 되는 게 너무 부담감이 큰데. 아, 애니덱, 애니덱의 약점이 뭡니까? 아칼리 카서스한테 겁나 약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싹 다 정리해주고. 애니 그냥 너무 쉽거든. 야야, 살짝 빡세긴 했다. 오케이. 그렇게 쉽진 않긴 해. 이거는 방템을 옮길게요. 모데카이저한테 방템 주는 게 맞죠? 아! 아, 이거 아칼리 하나 찾아야 되는데, 진짜. 나이스! 이걸 찾아. 그러면은 거우결 아칼리를 하나 해주고, 이것도 데캡 카서스를 해버리자. 데캡 카서스 하나 하고요. 서브 아칼리한테도 템을 주죠. 어차피 2성을 결국에 찍긴 할 거니까. 치명타율 올리면은 딜은 세지니까. 어차피 이거 4마리 챔피언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저희는. 카서스랑 카서스 두 개랑 아칼리 두 개 모든 걸 걸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서 리롤 치는 것보다 불에 가서 리롤 치는 게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거든. 어차피 팔릴 거는 아칼리나 카서스는 팔릴 건 팔렸거든. 자, 아칼리 쓸어주면서 넌 죽었다 임마. 그렇지. 가짜 카서스가 아니야. 그냥 카서스 넣을 때보다 확실히 깡둥이 공포 카서스가 맞다. 여기 딱 봐도 고벨류 딥라인이 약해 보이죠? 딥라인 약하면은 죽어야겠죠? 뽀마 지기긴 하네. 이거 미리 레벨을 눌러놔도 되겠다. 어차피 일라오이가 가장 센 건데 일라오이 하나쯤은 정리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원래가 좀 빡세긴 하지만 요 정도 템이면 그렇게 안 빡센데? 하하, 이거야! 방 끝! 아, 레벨 한번 땡겨주고요. 소나 같은 거 벨류란 하나 집어넣고. 오펜타에서 끝나겠죠? 여기서 천천히 리를 굴려가지고 나머지 이성자 갈게요. 애니. 이제 쌍둥이 공포 나오면은 무조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탈레까지를 잘 버틴다는 전제로만. 네. 전제가 아예 없진 않아? 야. 이거는 근데 카서스가 궁극기를 좀 못 쓰긴 했다. 방끝 카서스. 방끝 아칼리. 방끝 아칼리. 아니면 일라오이 추가도 괜찮고. 오 예.
오 예! 아까 피어템 하나만 나와라. 이거를 하나의 아칼린을 왼쪽으로 파고들고 하나의 아칼린을 오른쪽으로 파고들고 그런 식으로의 느낌을 살리려고 했는데 똑같네. 아 근데 오히려 약간 다르게 배치하니까 궁각적으로는 이쁘게 된대. 자 궁 날려주고 궁 날려주고 가하 한 번 더 궁 날려주고. 자 탱커 잡기 겁나 빡세. 아 진짜 타서스 아칼리로 탱커 잡기 왜 이렇게 빡세냐. 아니 탱커가 이게 딜러야 진짜. 아 진짜 질 뻔함 생각보다. 여기서 이제 운이 좋으면은 카우스나 아칼리 삼성작을 봐도 되는데 에헤이 아 또 안 떴어. 이러면은 뭘 가지. 아니 뭘 템을 가도 의미가 없는데 네셔 소나나 하나 할까요? 넣을 것도 없는데. 근데 위기감이 좀 없긴 하다. 이게 유일한 단점이라면은 덱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뭔가 원래 올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아예 없다는 느낌? 이거 빼고는 좋다. 체력 2000에 큐트한 3이라 잡으러 왔습니다. 체력 2000에 큐트한 3이라 잡으러 왔어요. 그렇지. 이건 넘어온 거 아니냐고. 3이라보다 세트가 훨씬 더 센 것 같은 느낌. 3이라는 너무 근데 딥라인에 있어갖고 개복식이네. 오케이 들어가시고. 아 재즈 덱 2성 많이 찍어오긴 했네. 일단 빛나인 거의 다 잡았고 한 번 더 두 번째 궁극기가 중요하거든. 많이 잡았고 찍스 못 잡았다. 어? 잠깐만. 정손 아칼리를 먹을까요? 이거 아칼리 삼성각을 봐야 되나? 회복? 이제 앞라인이 내가 약해가지고 앞라인이 너무 빨리 뚫리긴 한다. 오 심상치 네, 않은데? 이러면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루시안 잡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아, 어떡해. 아, 너무 앞라인이 따뜻하네. 아, 근데 땅덩이 고프 먹으면은 여러 덱이 있다. 한번 알아봤어요. 자, 잡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